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전일 먼저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미국은 전일 휴장이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자,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휴장이었고, 유럽은 약간 밀리고, 영국은 살짝 오르고 이런 모습들 봤는데 그냥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 상해 종합이 2.68%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1.82%로 강한 상승 나왔기 때문에 무리 없다. 무리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 대신에 어저께 미국이 선물은 2시 50분까지 했거든요. 조기 단축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제 아침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근에 골드,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일 가격도 서서히 위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고,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0.12% 하락,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큰 대세의 지장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기관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코스피 외국인 457억, 그리고 기관은 2664억 규모로 코스피에서 들어왔고요. 매수 코스닥도 300억, 500억 규모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고, 기관까지 가세를 해준다면 더욱더 양호하겠다. 저는 이제 선물은 조금 팔면서 매도하면서 약간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도 별로 우려할 거 없어서 그냥 들고 갑니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갔던 종목들 약간 주춤할 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우려하는 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전일 고점 찍었던 부분까지 다들 돌파 좀 했으면 좋겠고, 저점 형성했던 부분 안 깨면 좋겠다, 그럼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볼까요? 자, 오늘도 닥터K 팀K의 리포터 영희는 열심히 또 리포팅을 해주고 있네. 땡큐. 야, 진이야, 굿모닝 했는데 여기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CJ 헬로 너 잘 처리했는가 모르겠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야, IT 전기전자 죽여요. 와, 그죠? 삼성전자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야, 주력이거든요. 외국인 들어온 주력요. 이거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좀 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중국 소비 화장품 섹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방송 제작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G 보합이네. JYP하고 브루스 난다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게임에는 이거 빼고, 넥슨, 그 다음에 넷마블 이런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손오공, 한빛소프트 이런 다 필요 없어. 종목삭제 예전거 올려서 그래요. 그럼 여기 주가는 넥슨, GT, 그 다음에 넷마블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죠?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삼성 SDS도 추가했어요. 카지노. 그 다음에 딴거 통신 밑에 5G도 넣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바이오 제약, 남북 경협, 수소차,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좀 섹터를 다시 좀더 재정비했습니다. 음식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제약도 있고요. 자, 대체적으로 빨갛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양호할 거라 판단 들고요. 지금 건설 우리가 현대건설 GS 건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현대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YG 엔터테인먼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되게 좀 짜증나요, 솔직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돌아서면 우리 테마로 한번 돌아서면 문제 없으니까요. 그대로 홀딩합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왜냐하면 굳이 그 종목만 안 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조가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매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해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틸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버텨요. 지금은 이상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영희야, 그다음 날려줘. 시총 상위 종목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으니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도 무리 없다, 홀딩하겠다 이렇게. 영이 잘하고 있어.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흥기야오, 무슨 말인지 알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추가해가야지. 내가 많이 보지도 않는 걸 넣어놔가지고 뭐 크게 그거 할 이유 없는 거거든. 자, 인공지능도 있고 폴더블도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넣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땡큐. 한도 끝도 없다니까. 자리도 조금 더 축소하든지 하고 조금 더 이제 테마도 조금 더 나중에 확충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체크 먼저 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영 시원찮아 가지고 짜증나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막 나고 있어요, 지금. 하락장에서 그렇게 잘 먹어내다가 지금 상승 초반엔 괜찮았죠. 뭐 며칠 전부터 이제 조금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좀 짜증나요. 자, GS건설. 전일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계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이고요. 돌려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올라갈 게 많이 남아 있어요. 48,200원은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는 5만 원, 그 다음에 53,000원, 그 다음에 56,000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여기 정도로 이렇게 보면 제 올라갈 폭 남아있어. 여기 56,000건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제법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20일 올라타고 있어요. 어저께는 기관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 약간 매도놨는데 별로 걱정 안 됩니다. 한 타이밍 딱 들어오면 플러스 나요. 둘 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여기 121과 61은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올라타고 밀렸는데 대번 스트레이트 올랐기 때문에 여기 밑을 잘안깰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중장기라 그랬습니다. 외국인 수급만 좀 들어오면 좋겠다. 관세 부분에 대한 약간 우려 있는데 그것만 해소되면 충분히 위로 갈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 예외가 될 가능성 높다. 그런 게 현지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맞는 만약에 관세 맞는다 해도 무슨 이 뭔가 하면 옆에 볶음밥 있는데요. 숟가락 걸쳐 놓은 게 떨어졌어요. 밥도 한 숟가락 못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웃겨. 숟가락 기법인데 숟가락 떨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불길한 징조인데 안 되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차와도 관계 있고 그죠? 우리나라가 데미지 많이 입기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쪽이 좀 데미지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냥 들어갈 겁니다. 걱정 안 해요. 자, 인실님하고 세상만사님들 다 반갑습니다. 솔나무님도 반갑고요. 다른 분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죠? 우리나라 뭐 기획사 중에 탑 클래스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더 깬다고요? 깼는데 대본 들어 올리고 그죠? 여기를 지키는 건 중요해요. 4만 원까지 밀려도 버틸 겁니다. 이것은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들어 갈 겁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저는 여기로 돌아갑니다. 왼쪽 편에는 컴퓨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플러스 0.8 플러스 GS건설 보합, 현대차 보합, 저 YG 마이너스 0.58, 셀트리온 플러스, 일단 양호입니다. 이러면 야 YG 또 미냐? 와. 자, 코스피 2200 지키면 문제없다. 2216을 강하게 돌파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YG 소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안 던질 거예요. 자, GS건설 플러스 현대건설 플러스 현대차 약간 지지부진한데 현대차 뭐 돌아선 별 문제 없겠다 생각 들고요. 지금 지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22인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붉은불 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순환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포트폴리오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냥 계속 손가락 빨고 온 것이 아니라 수익 내면서 왔기 때문에 조금 같이 쉬어주는 타이밍에서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환매 우리 타임 들어오면 된다고요. 별 무리 없어요. 자, 외국인 기관, 기관은 거래소에서 3억대 매수, 외국인 49억 매도. 외국인이 현물을 그렇게 많이 팔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많이 팔고 싶은 생각 없다.
코스닥이 유독 세네요. 자, 잠깐 섹터별로 체크하자면요. 오늘은 전기전자를 좀 조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도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 화장품 계통 약간 빨간불. 5G, 이 5G 아니고 잘못됐어요. 엔터. 엔터도 좀 약세고요. 5G도 약간 약세. 저 남북 경협이 약간 강세예요. 그럼 현대건설 올라가면 되죠. 건설 쪽 같이 현대건설 올라가면 GS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GS도 약보합 정도입니다. 오늘은 아마 남북 경협 쪽으로 조금 땡길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 어느 정도 되네요. 우리는 뭐 지금 본의 아니게 집중돼 있어요. 건설주와 엔터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원래는 현대건설 들고 있는데 GS건설 현대건설 못산 사람들을 위해서 GS건설을 말씀드리다가 GS건설 쪽으로 좀 많이 모양이 나와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빨리 포트폴리오 재편은 필요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건설 쪽이 너무 또 몰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적당히 먹고 나오면서 재편합니다. 현대건설은 외국 경영 매수세 잡힙니다. 현대차가 외국계 매도 자꾸 나오네. YG 오늘은 약간 매수세 잡히고는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 20일 지지 여부 체크. 20만 9천원. 오늘 바이오도 약간 약세예요. 신라젠이 좀 올라간다. 신라젠이 그죠? 아직까지 저항권도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 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LB가 좀 관심 좀 있다 했어요. HLB 좀 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위에 많이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정도입니다. 사자 말자 이렇게 하고요. 현대건설 가요. 현대건설 갑니다. 오늘은 오늘 현대건설로 만회를 좀 해야지. 쓰라린 가슴을 좀 만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팔거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그 다음에 오늘은 IT를 팬다. IT뿐만 아니라 다 별로다, 오늘은. 그죠? 바이오도 패고 있고요. 상단에. 남북 경협 하나 살려준 것 같다. 딱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뭐 현대건설, 야, 이 JJ 봐봐. 그러니까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현대건설 던지 YG 들어갔다 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려다가 먼저 물어보지 않고 먼저 실행에 옮겼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 들었지 않습니까? 건설주에 너무 쏠린 것 같다. 그래서 현대건설 던지고 YG 들어갔다. 완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제가. 그죠? 완전 반대를 했어요.
파란 거는 1.1% 올라가고 산 거는 1% 빠집니다. 아이. 그것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까지 공부가 덜된 겁니다. 어저께 야간방송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어디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강 많이 빠진 게싸 보이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한다고요. 대부분. 자, 현대건설 그대로 고입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던질 이유 없습니다. 현대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YG도 안 던져요. 안 던질 겁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자, 시장 빠지는데 그동안 매출 씌워줬던 건설주로 이제 매기 들어온다 이거죠. 순환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강하던 전기전자를 이제 패주고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간다고요. 그거를 잘 잡아내면 투자하는데 아주 성적이 좋아집니다. 자, 2000 여기를 안 깨줘야 되는데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돼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67 하락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31 하락. 자, 외국인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선물로 지금 밑으로 때리고 있어요. 20일 깰까요? 안깰것 같은데 일단 적당히 자 20일 권역 일봉의 20일 권역만 훼손 안 하고 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일단 생각할게요.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른 카톡 유료방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닥터K가 심의를 기울여서 하는 분석들 카톡방에서는 이렇게 안 날려주죠. 잘 간단하게 날라가고 맙니다. 그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가시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 참고를 하십시오. 전부 다 날려드립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보합이고 외국계 약간 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1.9 가요. 갑니다. 가면 돼.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 뭐 적당히 들어오고 있으면 돼요. 와이지 걱정도 안 됩니다. 그냥 냅둘 겁니다. 조금 들어갔어요. 그죠? 드디어 현대건설이 간다. 가면 되는 거예요. 쪼라가 안 던져요. 들어가면 돼요. 죽이네. 뭐야? 가는 딱 모양이에요. 가는 모양. 가자. 가야 돼. 아, 자존심 스크래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빠질 수도 있는데. 한 4일? 5일? 한 4, 5일 계속 지지부진해. 오늘 만회하면 되는 겁니다. GS 건설 갑니다. 2.23. 아, GS가 아니라 현대건설 2.23 가고 있고요. 주력입니다. 현대건설, GS 건설 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나중에 GS 건설, 현대건설 팔아먹은 걸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분명히 분할 매수한다 그랬고 중장기 들고 간다 그랬어요. 플러스 나는지 마이너스 나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방송 뭐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겠지만 유료 예약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하십시오. 예약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측력이. 시효준도 안 간다고 던지지 않는다고요.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오면서 내 차례 온다고요. 그죠? 어떻게? 얘들 많이 갔으니까 조져주면서 일로 돌아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GS건설, 현대건설을 나중에 적당히 던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44,000원대로 삼성전자 적당히 조정받으면 이제 삼성전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준하, 그러면 며칠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턴하는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으로 또 턴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먹어낸다고요. 여기서 먹어내고 저기서 들어가 먹어내고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쉽진 않겠죠. 순환매를 잘 잡아내야 되니까. 닥터케이가 그게 좀 특화되어 있고 시나리오가 벌써 그 다음 시나리오가 벌써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건설,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안 던져요. 이거는 쭉갈 가능성도 있어요. 66,000원 이상도 갈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놨습니다.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빵! 끼면 7만원까지도 보여요. 야, 7만원 가면 좋겠다, 야. 레이첼아. 돈좀 세는 거 아니야, 7만원 가면. 응? 요새 오빠가 밤에 형들한테 삥도 많이 떴는데. 그지? 오빠라니까 좀 이상해. 나도 양심이 있지, 막, 10살 정도, 밑으로는 오빠락 하는데, 와, 그 밑으로는 오빠락 하니까 좀, 아, 그렇네. 응? 근데, 잔파도 그럽니다. 안 던져요. 잔파도 걸러요. 오늘, 남북 경협을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 던져. 딴 데가 다 펄해요. 여기만 빨가면 여기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의야. 딴 데는 뻘해요. 여기만 빨개요. 그죠? 여기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던져요.
같은 건설 섹터니까 GS도 뭐 가겠지. 그죠? 현대건설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야, 현대차가 좀 거시기 하네. 상관없어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점차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은봉 크고 은봉 로다 아랫꼬리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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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 그죠? 그 우리 아들 관세 이런 거안 매긴다 이런 거 발표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더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현대차 안 던집니다. 안 던질 거예요. YG 블랙핑크가 뭐 콘서트 10회에서 21회로 늘었답니다. 미국 콘서트. 자,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이상한 종목을 위에서 꼭다리에서 잡아서 문제지. 적당하니 잡으면 사실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크게 걱정 안 돼요. 흔들기 이런 거다 있는 겁니다. 흔들흔들 해놓고 저 위에 올라갈 가능성 나중에 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쫄지 않는다. 레이첼아, 쫄리냐? 쫄리냐? 오빠는 하나도 안 쫄리는데? 응? 오빠 자꾸 연습해야지. 그래야 편하게 나오지. 웃겨. 여기 안 깨면 좋겠어요. 여기도 안 깨면 좋겠어. 더 이상 깨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자, 코스피는 20일선 안 깨는 게 중요하고, 코스닥은 5일선 안 깨면 더 좋겠어요. 이미 쫄릴 시간 지났다. 아, 너무 편안해졌다고? 다 올라서? 레이첼이가 뭐 던졌다 했더라? GS를 던졌다. GS 건설 좀 던졌다 했지. 야, 그거 던지고. 현대건설도 좀 나눠 샀던가? 골고루 나눠 사라 했잖아. YG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차 나눠 다 사버리라 그랬던가? 아, 현근하고 YG. 그러니까, 현근에서 소외 안 됐잖아. 어쨌든, 그지? 야. 아, YG 저거 짜증나. 참. 현숙이한테 전화를 안 통해야 되나. 전화 안 받겠지만. 모르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 아, 웃겨. 자,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뭔가 하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2회나 1위를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은, 그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해 보이죠? 물론, 노력이 대단하고, 그건 맞아요. 근데, 특별한 천재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BTS도 3, 4년 만에, 데뷔하고 3, 4년 만에, I need you. 아니준가? 그 노래 때문에 아니쥬 걸왜 혼자 사랑하고 뭐그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가 약간 인기 있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졌지. 3년 4년 동안 엄청난 무명생활을 했고요. 양현석은 방남정 백댄서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서태지를 만나면서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만,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다른 멤버들과의 행보가 많이 다르잖아요, 행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동산 이런 쪽에도 관심 많아서 뭐 7, 8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에 맨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지금 아마 YG 소유하고는 부동산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하고자 하면 자기가 그 홍대나
합정동에 큰 빌딩이나 이런 거 세울 줄 알았겠습니까? 시도하면 다 된다. 하고자 하면 다 된다. 누구나 처음에 미약하다. 하지만 하고자 하면 다 된다. 우리도 해낼 것이다. 닥터K, 팀K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고 같이 가면 돼요. 아시겠죠?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할수 있어요. 페이스북 그 창시자도 주크버그입니까? 이름 내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너무 무식한 겁니까? 그냥 하버드 안에서 나름 친목 도모하는 그 정도 SNS 정도였어요. 이준석입니까?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 좀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버드 출신, 그죠? 동기랍니다, 동기. 야, 페이스북 그게 되겠냐 이랬는데 나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리 나의 꿈을 차단시킬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이런데, 예를 들면, 그죠? 내가 평범한데, 내가 뭐 저는 그런 꿈 꾼다니까요. 집이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부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서면 같은 데가 빌딩 있잖아요. 내 주거 하나 산다.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약간 비웃어요. 비웃는 거 비슷하게. 야, 여보, 그 빌딩 주거를 어떻게 사냐? 그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빌딩 주인은 누군데? 그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해지 있냐 말이죠. 그죠? 꿈을 가지면 반드시 다음에 서면에 로타리에 있는 빌딩 사고 말겠습니다. 에드님하고 인실님하고 지니님하고 레이첼이하고 조금씩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죠? 헌기도 끼워줄까? 말레이시아에서 안 바빠? 그래가지고, 제일 꼭대기층,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장 딱 만들 거예요. 끼워달래? 떡볶이집 하나 밑에, 그런, 저렴하게 임대료, 우리 지분 가졌으니까. 전세. 아, 그럼 꿈꾸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별 무리 없습니다. 그죠? YG는 좀 버린 자식이고요. 그냥 냅둘 거예요, 저거. 그냥. 그래도 코스닥 쪽에, 엔트 쪽에 강자니까 한번 이것도 주나미 한번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번 5% 7% 한번 싹 받으면요 그때 적당히 나올 겁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바다닥 안 걸릴랍니다. 현대건설 밀린다고? 잠깐만. 아직 갈거 많이 남았는데 요거 갈거 많이 남았는데 남북경협이 아주 강하지. 7%도 넣은 아난티야. 그지? 안 던져요. 냅둡니다. 오우. 현대엘리베이. 와우. 남북경협 안 나쁘니까 이거 들고 갈랍니다. 인재 들어온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인재 오늘 들어온 사람도 제법 있거든요. 인재 오늘 들어와서 몇 프로 먹겠습니까? 1점 몇 프로 겨우 먹을 듯 말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매도 압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더 오늘 남북 경협이 어느 정도 피를 받고 있고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오늘 테마는 남북 경협이란 거 모르면 돌대가리일 거고, 그죠? 이거를 애써 안 던질 겁니다. 왜? 이제 딱 지지받고 갈 모양인데 누가 샀다? 외국인들 막 샀고 기관에 샀거든요.
도홀딩입니다. 안 던져요. 잔파도 그럽니다, 그냥. 저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게 정답은 아닌데, 추론해보는 겁니다, 추론. 그렇게 추론하다가 자꾸 많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확률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냥 큰 눈으로 볼 때는, 남북 경협이 갑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만그만이에요.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강세 있고, 야, 한미약품, 이거 죽이네, 이거. 그죠? 야.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인근에서, 그죠? 접근도 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날라갔으니까, 뭐.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일단 봅니다. 빗자루지. 빗자루 줄까? 안 되지. 더 높은, 그래도 법무법인 이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빗자루를 시켜? 청소기. 빗자루 너무 힘들잖아. 무인 청소기 잘 돌아가는지 정도. 농담입니다. 레이첼아, 현대건설에 대한 팁이 오늘 약간의 팁이 될수 있어. 물론 뭐 이렇게 밑에 밀렸다 갈 수도 있는데 크게 원인이 되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예상한다. 그 예상의 이유는 아까 시장 판단 그렇게 했다고. 알겠지? 지에서 건설도 갈 일만 남았네요. 고장 나면 안 되는데. 야, 재밌어. 어저께 형 하기로 했지? 나 헌기야 이런다. 5살이면 지금 엄청난 차이잖아. 초등학교 때 형은 1년 빨리 갔기 때문에 대학생이야. 알겠지? 지에서 건설도 가요. No problem. It's be alright. Don't worry, be happy. 아주 간단한 걸로. 헌기야, 그럼 그 말레이시아어로 그거 뭐 저번에 뭘 했더라? 감사는 대충 감사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아침 인사 다시 한번 좀 가르치죠. 우리 글로벌 하니까 신영이가 조용하네. 신영이가 지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니까 까꿀로 하면 지금 밤 7시 반인데 깜시야. 감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깜시야. 신용이가 왜 조용하지? 바쁜가? 닥터K방 그래도 글로벌해요.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그죠? 예전에는 홍콩, 그다음에 호주도 있었는데 요새 좀 조용하네, 그쪽은. 별로 할거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셀트리온도 양호. 자, 레이첼아 양쪽 방에 다 날려드려. 아, 포트 양호하니까 그냥 들어가시라. 할거 없습니다.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들 하시고, 포트 양호, 던질 거 없다. 이렇게 딱 날려드려. 오늘도 웬만하면 안 던진다. 수남매, 저긴 측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홀딩. 양쪽 다좀 날려드려. 민행이가 64,200원. 30% 매도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 오케이, 그래도 상관없어. 예, 인수인님, 마음 놓고 일하세요. 직장인 포트로 어느 정도 운영 중인 겁니다. 밤에 하는 거 봤죠? 제 스타일로 할것 같으면 던지고, 다 던지고 난리 났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땐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좀 보고도 빠질 거 어느 정도 알고도 그냥 좀 들고 가는 거 있습니다. 홀딩의 원칙에 의해서 감내할 만하다 하면 들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요리 한번 해줘요.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실님도 오실랍니까? 오실라나? 금요일, 토요일, 3월 15일, 1박 2일, 하나 콘도, 해운대에서 1박 2일, 럭셔리 콘도, 바다 뷰, 해변 바닷가 보이는 뷰로 잡아놨어요. 방두 개. 선착순 한 10명까지 받겠습니다. 분봉매매 앤드 밀착 필살기 전수해 드릴 겁니다. 회비 있어요. 회비 아주 싸요. 20만원.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바다를 맨날 봐요. 그거하고 좀 다르지.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하면서 바다를 보면 또 느낌 다르지. 내가 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 와, 해운대 진짜 살고 싶어. 에드님 줄 섰어요. 지금 경쟁 있어요. 경쟁이 좀 치열해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어. 바로 눈앞에서 이거 이야기 해드릴 거라니까. 그리고 밤에 한 크루드 오일 있죠. 분봉매매. 실전으로 하는 선수들 옆에서 포인트 잡아줄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 안 하는데 싶으면 분봉매매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잖아. 바로 현장에서. 그리고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고 맞춤형 강의 좀할 겁니다. 고급 기법 위주로. 누적 플러스 말하는 거야? 형 요새 좀잘 나가지 않아? 11승 1패입니다. 잘안 깨져요. 욕심만 안 부리면 잘안 깨져요. 대만 들어올리죠? 밑으로 박살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신나게 사들고 있는데, 물론요, 최근에 조금 팔고 있는데, 사들어왔던 규모 한번 보십시오. 사들어왔던 규모에 비하면 파는 거 이거 뭐 그냥, 우리 좀 문자 한번 쓸게요. 조족지혈이라고요.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세 발의 피라고요. 그죠? 뭐, 사올 때 3천억, 4천억, 8천억 막 사들어오다가 던질 때는 2,700억. 500억, 300억, 에게. 쫄입니까? 안 쫄여요. 하나도 안 쫄여요. 안 쫄여요. 사들어올 때하고 팔 때하고 느낌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던져 나가기 시작할 때, 막, 무섭게 던져야, 그게 밑으로 팔고 나가겠다는데, 이건 속도 조절이에요, 속도 조절. 한꺼번에 너무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 매수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야야야, 우리도 던져. 외국인 연속으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뭣도 모르는 사람도 쫄아가 던진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밑으로 조질 것 같으면 여기서 수돗다이 하지 않아요. 밑으로 팍 빠지면서 외국인 선물 밑으로 패대기 쳤어야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지켜봐야 되지만 대번 들어 올린다는 거는 안 죽겠다는 겁니다.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는 것 같으면 여기서 올라가다 튕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밑에 팍 깹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되게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20일까지 오면 별로인 모습인데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적당히 끝나면 되는 겁니다. 양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땡겨 올립니다. 위에 붕 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No problem. 안 던져. 홀딩. 안 던집니다. 자, 선수급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약간 던져내고 여기 다시 사놓고 이건 무리 없어요. 선수급으로 잘하는 사람은 여기 살짝 던지고 3분의 1 아까 민행이 던질 때 있잖아. 다시 여기서 사놓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제 시간을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직장인이면 그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셀티리온 양호입니다. 와, 한미약품이 뭐냐? 자, 현대건설 외국계 계속 들고 있어요. 뭐 바다닥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현대차도 여기 빨간 봉 하나, 양봉 하나 딱 세우면 끝, 되는 겁니다. 양봉 하나 딱 세우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손실 없어요. 다 피해내는 겁니다. 손실 마이너스 한 3%,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라탈 때 나중에 적당히 챙겨 먹은 걸로 추가 매수한다든지 해서 빠져놓을 자신 있습니다. 별로 큰 걱정 안 돼요. YG 엔터테인먼트 소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려 합니다. 셀티론 삼형제, 셀티리온 아, 20일권 지지하고 있으니까 당 아, 양호하고요. 자, 그러나 60일권역인 21만 7천원과 그 위에 볼린저밴드 22만원권 정도까지 잘 지켜내야 돼요. 똑같아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네. 여기 잘 지켜내, 아 여기 장권이고 여기 잘 지켜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좀 알아보겠지. 제가 신규 회원분이 너무 자기 공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해서 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신 분은 더 케어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아, 서운해하지 않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레이첼이 뭐 공부하러 나왔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홍기 뭔데? 이야기해봐. 한진칼이 120일 병선거 다 있는데 난 별로로 보이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지? 넥라인 이게 잘 가려면 여기가 깨져도 안 되고 여기가 깨져도 곤란한 상황인데 깨졌어. 고점은 이렇게 낮추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가고 있는데 여기 120일 하나 받치고 있다는 것만 좋지 나머지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 나하고 너무 달라. 본인은 그게 이제 익숙해진지 몰라도 자꾸 밑에 있는 거를 좋아 보이는 게 이제 문제야. 올라갈 수도 있겠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힘없이 꼬꾸라지고 있잖아. 왜 그런 거 하냐고. 이런 게 훨씬 좋다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올라가기 훨씬 좋다고. 훨씬 좋다고, 그게. 한진칼, 거꾸로 꼬꾸라지고 있다니까. 이 밑으로 꼬꾸라진 거 봐봐. 신나게 오르고, 대박 깨졌어. 올라가 봐야 28,000원권까지 갈 수는 있는데, 기술적 반등.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 지지권이니까,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반등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모양 정도는 되는데 나는 썩안 좋아한다 이거지.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기법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안 좋아한다 이거지. 참고로 하세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휴장이었는데 그죠? 기관의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어저께는 매수 나왔는데 숨 고르기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매도 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 들고 오늘은 IT 전기전자를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적으로 조금 매수세 들어온 것 같아서 우리는 현대건설하고 GS건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그냥 들어갈 겁니다. 순환매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 한번 들어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쉽게 던지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정 상황 그리고 해외 선물 그러니까 미국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마이너스로 많이 처지지만 않다면 일단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보시고 무료 방송도 하고 있지만 유료 채팅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장중에도 퀄리티 있는 리딩 받고 싶으시면 다음 카페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 계속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주식 좀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 강의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부만 하시면 돼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눈은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